없어요. 그런 일까지 전부 이들이 보고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제지철이가 또 박정희 대통령한테 더 과장되게 보고를 해가지고 박 대통령이 날 제명시키라고 난리가 나고 그랬어요. 이 무렵 차지철은 박정희 대통령 외에는 그 누구도 자신보다 앞설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공수단 육군 대위가 쿠데타와 함께 불과 10여 년 만에 한 나라의 2인자로 올라서게 된 것입니다. 10대에 다시 들어가서 보니까 아, 이 공화당 망하겠구나 하는 걸 느꼈다고요. 왜냐하면 이원총회를 할 때도 차지철이가 뒤에서 경호실장에 앉아가지고 공화당 이원총회 누가 발언하고 그 다음에 누가 하고 하는 것까지 전부 각본을 짜더라고요. 그리고 공화당 국회의원 안에 차지철이 이 계열 국회의원들이 한 30명 있었다니까요. 그 수시로 그걸로 보고를 하고. 그래서 내가 아 이건 망하겠다. 이게 참 이제 나라가 큰일이구나 하고 내가 그때 직감을 했는데. 경호실은 이제 대통령 아래 최고의 권력을 누리는 곳이자 권력을 재생산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그때 전두환 준장이 경호실 작전차장부에 기용됐다는 사실입니다. 차지철은 정규 육사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두환을 통해 군에 있는 정규 육사 출신 인맥을 장악하고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전두환이 군부내의 사조직인 하나회의 우두머리였기 때문입니다. 전두환은 또 실권자인 차지철의 힘을 활용해서 하나회 회원들을 청와대 주변에 끌어놓아 자신의 세력을 키워갈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경호실은 그 자체가 군의 정치사관학교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회 출신의 많은 장성들이 경호실을 거쳐간 것은 당연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회 후배들이 진급해서 전방으로 발령을 받으면 인사하러 꼭 전두환을 찾아오곤 했습니다. 전두환은 그 후배들을 반드시 차지철에게 소개시켰습니다. 그때마다 차지철은 금일봉과 함께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지휘봉을 선물했습니다. 그걸 받았다고 와서 자랑하는 사람 봤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사실 지휘교통을 물러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군이라는 건 김 기자 아다시피 통수계통에서 움직이는 군대거든. 그런데 이걸 통수계통이 아닌 사람이 그 개입을 하게 되면 안 돼. 파기식 때 차지철 경호실장이 육군 참모총장에게 대통령 경호실 지휘봉을 수여하는 것을 보고 계급이 낮았지만 참 뭔가 잘못됐다 하는 생각은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모총장급은 아마 대통령이 주시겠죠. 아마 일개 경호실장이 육군 참모총장에게 지휘봉을 수여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약간 어색한 그런 점이 많았습니다. 군이 정상적인 지휘 계통을 벗어나면서 이미 그 속에는 12.12의 비극이 싹트고 있었다고 할 것입니다. 경호실장이 공식적인 통수책에 밖에서 이런 지휘봉을 남발했다는 것은 은밀하게 그리고 사적으로 군을 장악하고자 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차지철은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만 했던 것일까요? 그로서는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각하를 지키는 것이 국가를 지키는 것이다. 이 글에서 볼 수 있듯이 그는 경호실이 대통령의 신변을 경호하는 것을 넘어서서 대통령 자리까지 경호해야 한다는
이른바 보위 경호의 개념을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만큼 정치 공작도 해야 하고 또 군부도 장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통령에 대한 지극한 충성심의 발로였다고 그것만은 높이 평가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충성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어떤 가치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한 사람에게 충성을 다한다는 것은 전제 군주시대의 유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실제로는 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1979년은 전국이 소용돌이 치는 격변의 한 해였습니다. 5월 30일 새 당수를 뽑는 신민당 전당대회는 그 전국을 가늠할 태풍의 눈이 되고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으로서는 유신체제의 정면 대결을 선언한 김영삼이 총재에 당선되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야 했습니다. 이 전당대회는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와 경호실장 차지철의 암투가 불꽃을 튀기는 현장이기도 했습니다. 이날 신민당은 새로운 당수로 김영삼을 선택했습니다. 이런 결과를 막기 위해 차지철이 정보부를 제치고 직접 공작에 나섰지만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는 중앙정보부의 책임으로 돌아왔습니다. 김재규와 차지철의 갈등은 심각한 양상이었습니다. 차지철의 견제로 김재규의 입지가 자꾸 좁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때 보안사령관이던 전두환은 이 두 사람의 사이를 놓고 우군 싸움이 김일성과의 싸움보다 더 심하다고 평가했을 정도입니다. 이제 차지철 경호실장은 모든 걸 강경하게 나가려고 그러고 김정일 부장은 뭔가 그래도 온건하게 합리적으로 풀어나가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자꾸 마찰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은 차지철한테 더 힘을 실어주니까 차지철 말에 더 귀를 기울이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대통령께서는 차지철이 잘한다. 그건 차지철이 이제 정치를 해본 사람이니까. 차지철이 그 국회의원 여러 번 했거든요. 국방위원장도 하고. 그러니까 정치를 아는 사람이다. 김재규는 전 군인이지 정치는 모른다. 대통령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끝이에요. 현실적으로 김재규가 차지철에게 밀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영삼 총재가 유신헌법의 정통성을 부인하고 공화당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면서 대립은 점점 더 날카로워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9월 6일 뉴욕타임스와의 기자회견이 또 하나의 불씨가 됐습니다. 김영삼은 미국 정부에게 박 정권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